검경수사권 조정 이 합의문이 국회로 넘어갔죠.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은 어느 쪽에도 별로 유효한 수단이 아니다. 보여주기식 방안으로 나온 것뿐이다.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 프로젝트 중에 원 오브 뎀 하나예요.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영환 전 의원과 배우 김부선 씨를 모두 고발을 했죠. 이 주장들이 거짓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. 현직 도지사의 도덕성의 문제가 돼 있고 이게 증거입니다. 이것이 김부선 씨에게